자, 느낌이 오시죠? 마치 철권 게임에서 콤보를 쓰듯이 안녕하세요. 일반인도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점에서 시작해서 큐브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찾으신다면 까만고니 채널에서 블렌더 메이킹 재생 목록을 방문해 주세요. 물론 오늘 기초 영상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오늘 필요 없는 조명과 카메라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이제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이 큐브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뜯어봐야겠죠? 큐브를 누르고 왼쪽 위에 오브젝트 모드를 누르시면요, 여러 가지 모드들이 뜨는데 여기서 에딧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큐브 꼭지점들의 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정육면체니까 8개의 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6개의 면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꿀팁 하나. 이 선택한 큐브의 점선면 정보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이 점들을 하나하나 다 셀 순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정보는 바로 여기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그리고 버텍스, 엣지, 페이스 정보가 여기 나타나 있고요. 자, 이제 큐브의 특성을 알았으니 교육을 위해서 큐브를 점으로 만들어 볼까요? 일단 단축키 A를 눌러서 모든 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뒷면까지 잘 선택됐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버텍스, 머지 버텍스에서 S엔터를 눌러서 8개의 점을 하나로 합쳐줄게요. 그리고 단축키 Alt-M을 누르면 손쉽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바닥에 이 복잡한 타일을 꺼줄게요. 그리고 아래 정보에도 버텍스가 8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을 돌출시켜서 큐브의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일단 정석대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단축키로 빠르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정석대로 갑니다. 점을 선택하시고 왼쪽에 돌출 아이콘을 누르고 위쪽에 노멀을 XYZ 선택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제 중간에 알록달록한 모양이 생겼죠?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 파란색은 Z축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표시된 플러스를 당겨보시면 점들이 돌출됩니다. 일단 참고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큐브를 여기 왼쪽 위에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블렌더에서 처음 나오는 이 큐브는 한 변의 길이가 2m입니다. 그럼 좀 전에 배운 대로 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돌출 아이콘을 눌러서 X축으로 당기는데 여기서 정확히 2m만큼 당기는 방법은 이 플러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숫자 키 2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누른 숫자만큼 미터 단위로 입력이 됩니다. 자, 2를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거나 엔터를 누르면 2m 위치의 점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으로 2m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2m를 만들어주면은 큐브의 바닥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도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시 점들을 지우고 딜리트를 눌러서 점들을 지운 다음에 돌출 단축키는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 단축키 2가 나타나 있고요. 자, 이제 점을 선택해서 단축키 2를 눌러보면 바로 돌출이 되죠. 그리고 키보드에서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이동이 되고 좀 전과 동일하게 숫자키 2를 누르면 2m 위치에 점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엔터를 누를게요. 이렇게 2m 위치에 점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느낌이 오시죠? 마치 철권 게임에서 콤보를 쓰듯이 단축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키보드로만 만들어 볼게요. 지워주고, 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exe, eye, ex-e, eze, e-e, ey-e, e-. 참 쉽죠? 이제 프레임은 금방 끝났으니까 오늘 강의의 마지막 단계인 면 채우기를 해볼게요. 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면으로 채울 점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버텍스,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새로운 면을 만든다, 이거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F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단축키 F만 사용할게요. 자, 면 채워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점과 점을 이어주면은, 단축키 F를 눌러서 점과 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엣지가 형성이 되고, 점 3개 이상이 모인 상태에서 F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즉, 선 한 개에는 무조건 점 두 개가 이루어져 있고, 면 한 개는 무조건 점 세 개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꿀팁 갑니다. 여기 비어져 있는 면을 한 번에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점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F를 누르면 블렌더가 알아서 면을 채워줍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엣지가 끊어져 있는 정육면체와, 그리고 엣지가 완벽하게 이어져 있는 정육면체,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F를 눌러보면 이렇게 엣지가 비어 있으면은 블렌더가 맘대로 채워버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점부터 시작해서 큐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큐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다만 직접 한땀 한땀 만들어 봐야지 이 큐브가 소중해집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으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점 하나가 있으면 돌출로 EX 2m 두 개를 선택해서 EY 2m 네 점을 선택해서 EZ 2m 하면 큐브가 끝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은 속이 꽉 차있는 알람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까만고니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